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봤던 의사입니다. 그럼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병원에 안 있고? 여러분은 병원에서 치료해 봐도 안 나와서 여기 오셨고, 저도 병원에서 치료해 보니까 안 나와서 여기 와 있어요. 아시겠죠? 병원에서 치료하면 왜안 나을까요, 병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너희들이 치료 환자를 치료한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네. 너희들이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줄 수밖에 없다? 병 때문에 생긴 증세. 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그거를 뭐라 불러요? 병은 치유가 안 되지만 내가 뭔가를 환자를 위해서 해주면 그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증세만 완화시켜 준다. 그 확실한 예가 어떤 게 있어요? 고혈압. 고혈압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죠?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치료는 고혈압이라는 증세를 조절시키고 완화시켜 줄 뿐이지, 고혈압이라는 병을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 당뇨병은 어때요, 여러분? 당뇨를 병원에서 치료하면 당뇨 치유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모든 병원의 치료는 치유가 되지 않고 증세만 조절되거나 완화될 뿐입니다. 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의과대에서 배우는 것은 치유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치료를 배워요. 그래서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치유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료해도 치유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고 치료할 때입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재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하다가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또 재발하면 또 가서 치료하고. 아유, 이제 됐겠지. 근데 아직도 원인을 몰라. 그좀 있으면 뭐예요? 또 재발해서 또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여기를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눈치가 좀덜 빠른 사람들은 한참 한세 번, 네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드디어 여기를 오십니다. 아시겠죠? 치유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만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될 때는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치유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은 그동안 치료 열심히 하시다가, 드디어 치유할 수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차분하게,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내가 암이 생겼구나. 이래서 내가 당뇨병이 생겼구나. 이래서 내가 우울증이 생겼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치료가 아닌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추구해 들어가야 돼요?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중국의 손자 병법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예, 네, 알아야 돼. 모르고 전쟁하면 안 돼. 뭐를 알고 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 뭐, 우선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적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 모르고 했다가는 낭패야. 네. 지금 우리 현대의학은 적을 알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잘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적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질병이란 건 뭐냐? 왜 우리 몸에 없던 암 덩어리가 생기고, 왜 내가 당뇨가 없었는데 왜 당뇨가 생겼고, 왜 우울증이 생겼고, 왜 내 몸에,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요즘 다 어떻게 해요? 원인도 모르고 뭐예요? 우울증 약 먹어라. 당뇨 약 먹어라. 고혈압 약 먹으면 된다. 항암 뭐예요? 암 항암하면 된다. 원인도 몰라. 이러니 재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암이 대다수니까, 제가 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당뇨병으로 오셨으면 당뇨 얘기도 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병은 알고 보면 같습니다. 병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다르죠. 많죠. 그러나 병이란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같아요. 그 참 이상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겼다. 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걸 차차 따져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자, 내 몸에 변화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몸이란 건 뭐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몸이란 게 뭐예요? 그냥 몸,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몸.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세포예요, 세포. 뇌도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뇌, 세포 등어리예요. 간에도, 간도 뭐예요? 그냥 간이 아니라, 간을 잘라보면, 간이라는 덩어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간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모든 것이 세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변화가 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에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세포가 변한 거예요. 세포가 정상세포이다가 이상한 비정상세포로 변했어요. 자, 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암도 뭐냐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나는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본래는 그 유방세포가 정상이었어. 근데 그게 어쩌다가 유방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종양, 이게 다 세포 자체가 정상이다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상이다가 본래는 정상세포였는데 이 정상세포가 어떻게? 비정상세포가 된 것이 바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암세포도 이게 비정상세포. 그러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가 됐다. 라면, 그러면 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건데, 그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 여러분,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 아주 쉽게 돼요. 저는 특별한 그런 재주를 타고난 것 같아요. 뭐 할머니한테 애들도 다 잘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세포가 변했다면 그 뭐가 세포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세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포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세포를 하나 그려보죠. 그렇죠? 이 세포막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 한 가운데 세포핵이란 게 있습니다. 이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개만 그렸는데, 원래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다 배운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가서 또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또 배우고, 염색체가 몇 개? 이상하게 이번 기회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자, 23개가 있습니다. 이 23개 염색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럴까? 저게 뭐냐?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 탁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 기억하세요.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유전자는 뭐같이 생겼구나? 꼬불꼬불한 실처럼 생겼구나. 예. 네. 그래서 염색체는 알고 보니 유전자라는 꼬불꼬불한 무슨 뭉치? 실 뭉치구나. 이렇게 딱 알고 계세요. 요 유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알고 보면 요게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변질돼요. 요게 뭐라고요? 유전자. 혹은 간단하게 미국말로 하면 DNA라고 불러요. 이 DNA,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바로 세포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여기 들어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전자가 팍 켜져야 돼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이제 우울증을 오신 분이 있는데 우울증에 있으신 분도 결국 왜 우울증이냐? 옛날에는 우울증 없었는데 왜 이제는 아무리 누가 웃겨도 웃음도 안 나오고 맨날 슬프기만 하고 그럴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란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엔도르핀. 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에요.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기쁘다가 엔도르핀 생산이 뚝 꺼지면 생산이 안 되면 안 기뻐요. 그래서 오늘도 생산 안 되고 내일도 생산 안 되고 모레도 안 되는 거 일주일이 가도 생산이 안 돼. 그런 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잘 생산했어요. 자, 그 원인이 뭐냐? 자, 여기 우리 노란색 유전자가 바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인데 요게 옛날에는 잘 어떻게? 잘 켜져. 잘 켜지면 엔도르핀을 잘 생산해. 그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나 이런 데 이제 엔도르핀 생산이 필요 없을 때는 요게 또 꺼져 버려요. 이렇게. 네. 여기 우리 산책로에 이리 쭉 언덕길로 올라가면 그 너럭바위 가는 길이란 데가 있어요. 가면 지금 철쭉이 아주 이쁘게 펴 있어요. 철쭉이. 네. 저 오늘 갔다 왔는데 아, 철쭉이 하도 이쁘게 펴 있어서. 저는 진달래, 연산홍 이런 것보다 철쭉 꽃을 더 좋아해요. 진달래, 연산홍은 얘들이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해요. 철쭉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주 온순하고 예. 철쭉을 보면 참 내 마누라도 저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엔돌핀 많이 나왔어요. 아,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올해는 꽃이 상당히 잘 폈어요. 이게 그 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영 꽃이 볼품이 없었어요. 쭈글쭈글한 게 그냥 찌그만 게 그냥
모양도 나쁘긴 한데 올해는 꽤 아주 좋아요. 아주 올해가 벌써 많이 펴 있어요. 그러면 아 철쭉이 폈구나. 그러면 아, 이 엔돌핀 주사 켜줘요. 암 환자에게는 무슨 유전자가 켜져야 되게? 물론 암 환자에게도 이 엔돌핀은 모든 환자에게 기본입니다. 환자가 우울증에 빠지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뭐냐면 우울증에 빠지면 엔돌핀 유전자만 꺼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도 일반적으로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지면 다른 유전자들도 따라서 켜져요. 자,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이잘 켜지던 엔돌핀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상태, 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울증 환자도 옛날에는 많이 기쁘고 쾌활하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이 유전자가 바꿔져 버렸어. 그러면서 그렇게 엔돌핀을 잘 생산하던 사람이 엔돌핀 생산을 못하게 돼 버려.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무엇의 변화가 온 거예요? 유전자의 변화가 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암은 어떤가? 암은. 암은 어떤가? 여러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암에 걸려서 오신 분인데, 되게 암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재수 없이 어떻게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 틀린 생각해요. 재수 없어서 암이 생긴 게 아니야. 암이 생기는 거는 정상입니다. 놀랬죠?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도 제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수백 개가 생겼어요. 어제도 생겼고, 내일도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암 진단 받기 전까지도,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안 생긴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암 진단 받았을 때까지 또 지금까지도 계속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변화. 세포의 변화는 곧 무엇의 변화예요? 유전자의 변화죠. 유전자의 변화는 항상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랬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5년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5년 전까지는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왜 지난 5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몸 안에서 암세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암 환자가 내일이 돼도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쪽쪽 죽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리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암이 어떻게 돼요? 치유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또 전혀 모르는 사이에 또 암에 걸리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수 없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암 걸리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된 건 뭐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길 때마다 내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매일 죽여주는데 그 죽여주지를 못하게 된 사람이 암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매일 죽이던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병원 가서 아무리 죽여 병원에서 죽여줘봐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뭐예요? 계속 생기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그 암세포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똑똑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내 몸에서 싹 깨끗이 죽여버리는 거를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매일 걸리지만은 매일매일 뭐 되고 있어? 자연치유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똑똑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보니까 뭐구나?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 때문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을 수정하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건 틀림없이 낫게 돼 있어요. 낫지 않은 것은 원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재발하고 재발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암의 자연치유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 여기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 헛들을 면역세포. 면역세포를 통틀어서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면역. 근데 이 면역세포는 암 전문, 암 자연치유 전문 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동글동글한 저것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여러분 몸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쫙 그 암 있는 쪽으로 몰려가요. 여러분 이거 하실 줄 아시는 분 손들 보세요. 손들면 저기 청량리 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몰라요. 우리 몰라.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게 이제 신기한 겁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는 모르고, 또 저 T세포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암세포 쪽으로 가. 그 가면 어떻게 하냐? 암세포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암세포 죽이러 갑니다. 즉, 암의 자연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이 평생 이거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몰랐어. 네. 자, 그래서 암세포에게 가까이 딱 접근을 하면 이 암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전자라는 실물체가 딱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러분,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딱 이렇게 암세포 쪽에 딱 가까이 갔을 때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져요.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네. 이거 우리 못해요. 유전자도 뭐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는데 이걸 하실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짜잔 해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돼. 이 동글동글하던 이 작은 이 T세포들이 길쭉, 넓적해져. 그렇죠? 그리고 암세포는 어떻게 되었어요? 본래, 예. 네.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 하던 암세포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네. 폭삭 짜부러져 버렸습니다. 예. 네. 왜 이렇게 됐냐? 자,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짱! 켜졌어. 켜지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T세포가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줍니다.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그렇죠. 이 다 T세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그래서 이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활성화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쫙쫙 생산해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저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저것이 바로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이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잘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꾸 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원, 자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 뭐예요? 티세포가 그러지 말고 유전자가 그래야지. 티세포 안에 있는 뭐가 유전자가, 유전자가 켜져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안 켜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내 몸에 내 T세포가 있긴 있는데, 이 T세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아, 내 몸에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요것들이 착 몰려가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탁탁 죽여버리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아서 내가 암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뇌종양이나 무슨 메둘로블라스토마니 무슨 위암이니 간암이니 유방암이니 췌장암이니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원인은 다 뭐다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있고 켜지지를 않는 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 그러면 병은 어떻게, 암은 어떻게 낫는 거예요? 유전자 꺼진 거 켜면 돼. 우울증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유전자 꺼진 거 켜면 돼. 문제는 어떻게 켜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켭니까? 어떻게 꺼진 줄을 알면 되지. 하여튼 원인만 알면 병이란 것은 다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질병이란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 자, 지금 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변질은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켜주면, 이 비정상적인 암세포일지라도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 정상세포로 갈 수 있고, 또 꺼져 있던 T세포에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진다면,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즉, 암의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도 그렇고 당뇨병도 그렇고 우리 몸에 생기는 뭐 암이 여러 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을지라도 알고 보니 모든 질병은 결국 뭐의 문제구나? 유전자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이 드디어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러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도, 유전자 지도라면은 지도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걸 지도라고 그래요? 위치. 위치. 그렇죠? 지도가 있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 속에 있어요? 세포 속에 있다고요? 세포 속에 있지. 근데 세포 속에 어디? 자.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 속에 있다. 그 말 맞아요. 조금 바보스럽지만은. 조금 더 유식하면 어디 속에 있다? 세포 핵 속에 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좀 바보스러워. 그러면 어디 속에 있다? 염색체 안에 있다. 그래야지. 예.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 있는, 근데 이 염색체가 몇 개다? 23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약 한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23개 염색체에 고루고루 어떻게 해요? 입력이 돼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염색 그러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염색체 23개 중에 번호를 붙입니다. 1번 염색체, 2번, 3번 해서 번호를 붙였는데, 번호 붙이는 기준이 뭐게? 키 순서대로요. 키 순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키가 크면 1번이야. 그렇죠? 그 전에 맨날 1번 아니면 2번 했어요. 1번, 2번. 그 이제 맨 꼬마가 이제 23번이 돼, 22번이 돼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놓고 유방암이라는 병은 이 23개 염색체 중에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리냐. 또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라면 그러면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꼭대기에 위치하는가? 그렇죠? 꼭대기에 위치하는가? 중간쯤 위치하는가? 밑바닥에 위치하는가? 이 유전자의 위치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그 유전자 지도 우리 의사들이 만들어냈게 안 냈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예, 그게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 키 순서대로. 그래서 이건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다란 막대기로 염색체를 표현했습니다. 1번 염색체 제일 길죠. 키가 제일 크죠. 2번, 3번 해서 쭉 내려가면 보세요. 번호가 커질수록 키가 점점 작아지죠. 예. 그 다음에 22번 아주 작죠. 예. 23번은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염색체, Y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췌장암 환자는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인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다 같은 얘기야. 자, 여기 보면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라는 병이 걸려. 바로 췌장암하고 뭐예요? 바로 이웃사촌이야.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기 봅시다. 백혈병을 한번 봅시다. 백혈병. 22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그럼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은요, 이게, 그것이 위치가 달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모든 병은 결국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에 있는 소나타하고, 서울에 있는 소나타하고,
속초에 있는 소나타는 다 소나타예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소나타가 다른 게 아니라, 즉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소나타 고장난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서울서 고치는 거나 속초서 고치는 거나 광주에서 고치는 거나 다 고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모든 병들이 다 유전자 변질이라.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방법은 그게 췌장암이든 백혈병이든 우울증이든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같아야 되는 것. 소나타 고치는 방법이 속초 소나타 고치는 방법하고 광주 소나타 고치는 방법 다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 고치는 방법이 바로 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강북에서 뭐 경기도에서 오신 다 있지만 한 곳에서 한꺼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유전자 안 고쳐줍니다. 유전자 안 고치고 병에 따라서 생기는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죠. 그거는 증세 치료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원인을 고칠 때는, 즉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를 고칠 때는 그것은 무슨 병이든지 다 뭐예요? 같아 이 말입니다. 박수. 다 같아 이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는 이런 병인데 무슨 따로 치료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나? 그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전자만 회복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유방암 나왔죠. 그렇죠? 유방암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방암 환자가 되더라. 자, 당뇨병 나왔죠. 그렇죠? 간질, 비만, 비만도 알고 보면 이게 유전자 변질로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죠. 녹내장, 전립선암, 자, 대장암, 폐암, 다 이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병이야. 그 병 종류가 다른 것은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유전자가. 네.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주 극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 스탠트 받고 뭐 이렇게 기술로 하는 것은 극도로 발달되어 있지만은, 정작 병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 유전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유전자 고쳐주는 기술은 뭐예요? 아직 없어. 유전자 조작술이라는 게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지금 이런 병에 걸려 있는데 병원 가면 유전자 얘기 의사한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자. 정상적인 유전자의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이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럼 마음에 자신감이 좀 생깁니까? 그렇구나. 요거 알고 보니까 세 발의 피구나. 이제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알았다. 내가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병원서 치료할 때는 원인 치료를 하려면 유전자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 자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원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가 현대건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와, 유전자가 변하네?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네?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현대의학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 현대의학계에 이 지각 변동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기에 타임 잡지의 표지에 이게 톱 기사로 특집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보시면 1월 18일. 2010년.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여기 보면 이제 특집 기사 뭐라고 써놨냐면 why는 왜죠. 그렇죠? your는 뭐예요? 당신의 DNA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또 나오네요. 내 destiny가 뭐게? 운명입니다. 운명.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운명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가 변한다면 나쁜 유전자를 내가 타고 났다 그래도 또는 내 유전자가 변했다고 그래도 반드시 운명적으로 병에 걸리라는 법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왜? 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지금 현재 변질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타임 잡지 표지 정도에 나올 정도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놀라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진짜 놀라야 돼요. 어머머, 그러네. 와, 이게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아무리 뭐 발광을 떨어봐야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병 절대로 안 나아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뉴 스타트를 하면 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이제 이거를 좀 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새로운 과학 분야, New Science. 즉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생겨났습니다.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이 이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유전자 의학 그러면 그것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선천성 즉 유전자라는 것은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이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태어나서는 변화하지 뭐예요? 않는다. 이런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탄생했는데 이건 뭐냐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야.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또 내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했을지라도 후천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후성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거죠. 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s, 보여준다. 뭐를 보여줘?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야, 여기 보면 어떻게 choices가 뭐예요? choice 선택들.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아까 우리 봉사장 한 분이 여러분 보고 무슨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탁월한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한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 나쁘게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하! 내 유전자를, 여러분은 다 지금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유전자가 좋은 회복된 상태로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대로 선택을 해야 돼. 무슨 선택? 무슨 선택을 해야 돼? 좋은 선택을 해야 돼. 문제는 뭐가 좋은 선택인지 아직 모르겠어. 아시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악착같이 좋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오늘 저녁부터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란 게 뭘까?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어떤 분은 좋은 선택을 아주 강력하게 해요. 박수치란 말도 안 했는데, 박수치기로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다른 분들은 다 박수 쳐도 나는 안 치기로 선택하신 어느 선택이 더 좋을까요? 예, 진짜 우리 자 지난주에 여기 벚꽃이 활짝 펴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밖에 그렇게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피어 있어도 보러 나가시는 분이 있고 안 보러 선택을 안 해. 테레비 앞에 앉아서 자식 저거 왜 사퇴 안 해 저거. 이 선택 선택. 네. 이 봄이라는 계절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설악산 요즘 산의 색깔이 환상적이에요. 네. 요즘 산의 색깔은 진짜 환상적이에요. 산 색깔이 뭐냐? 아, 뭐 초록색이지 뭐. 초록색이라도 가지가지 색깔이 많아요. 그렇죠? 네. 요즘 초록색을 무슨 초록이라 그래요? 유록이라 그럽니다. 유록. 유치원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직도 완전히 녹색. 또 아니야. 뭐 노랑기도 있고 뭐 그래서 유치원생들 같이 이렇게 잎사귀들이 많아. 유록. 유록에서 이제 좀 가면 뭐요? 예? 청록. 초록이 되고 초록이 청록이 되고 청록이 짙어지면 뭐가 돼? 녹음이 돼. 녹음. 예. 그건 이제 한여름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산 벚꽃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기, 위에 이제, 여러분, 노력바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저기서 맞은편 설악산 이렇게 보면, 막, 색깔이 막 환상적입니다. 예. 진짜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뭐를 선택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찾는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돼요. 크, 아름답구나. 그러면요 모든 유전자들이 쫙 켜집니다. 꺼져 있는 유전자. 자, 여러분 선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있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선택 중에 많습니다. 그렇죠? 백미밥을 먹을 것이냐, 현미밥을 먹을 것이냐, 물을 마실 것이냐, 콜라를 마실 것이냐, 예, 네. 뭐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들 중에 딱 최선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합니다. 첫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바로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이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돼지와 산돼지입니다.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계속 산에 가서 계속 집돼지일까? 산돼지로 돼버립니다. 산돼지로 돼버려요. 3대만 지나면 완전히 3대지로 돼버려요. 3대가 얼마나 걸리냐? 9개월, 1년도 안 걸립니다. 왜? 돼지들 3개월 만에 한 번씩 새끼 나니까. 그럼 3대 지나면 뭐가 나와요? 없어졌던 송곳니가 나와요. 집돼지는 송곳니 안 나와요. 왜 나와요? 안 필요해. 우리 안에 갇혀서 주인님이 갖다주는 것만 먹으니까 뭐 땅을 후벼 팔 것도 없고 필요 없어. 사용 안 해.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산으로 보내면 금방 산돼지 돼버려요.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환경이에요, 환경. 네. 환경.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산에 가면 켜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뭐요? 꺼져버려요. 그 돼지가 알아서 키고 꺼자 그럴까요? 환경의 영향. 이 환경의 영향이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제가 이제 강의가 점점 무력해가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최근에 아프리카에 이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단 얘기예요. 꺼져버렸다. 자, 코끼리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모든 코끼리 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 이런 코끼리들이 많대요. 없어, 상아가. 아예 생겨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유전자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네,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60만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네? 밀렵꾼들이 코끼리 죽였어. 왜 죽였어요? 상어 때문에. 밀렵 때문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은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
자, 여기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코끼리는 현재 98%가 상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어?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그게 분명히 외부적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살고 있는 그곳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무슨 환경 때문에? 내면적 환경입니다, 여러분. 내면적 환경. 무슨 내면적 환경이 일어났어요? 내면적 환경이란 건 내 마음 속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외부적 환경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똑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고 먹는데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룩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동료가 죽었다. 그래도 뭐요? 뭐, 죽었네, 저 새끼. 그렇고. 코끼리들은 죽으면 어떡해? 울어요. 가서 둘러서서 눈물 흘리고 그 긴 코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요.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코끼리들이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 나중에 가보니까 뭐를 잘라갔어요. 상아만 잘라가고 몸뚱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 죽을 텐데. 여러분, 내면의 환경에 영향. 여러분, 이거 이제, 내가 왜암 환자가 됐냐? 이렇게 분명히 외부적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요? 무조건 병원에서 잘라내고 뭐 이게 무식한 거죠. 그렇게 유전자는 하나도 고쳐지지가 뭐요?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들이요. 꼭 같아요. 둘 다 7살이에요. 일란성 쌍둥. 얘는 우울증,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얘들은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 엄마가 같은 음악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여기 1년 전까지는 둘 다 행복하고 쾌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무슨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얘들 밥을 잘 못해줬어. 그래서 애들이 한 열흘 동안 고생을 시켜댔어. 그러고 난 뒤에 쟤는 저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쟤는 엔돌핀 유전자 안 꺼지고 얘는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꺼졌을까? 보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같은 엄마, 같은 집, 같은 음식. 뭐가 달라졌냐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커도 저도 딸 둘인데 그랬어요. 나는 둘 다 이뻐 죽겠는데 아, 얘는 이 두 놈들은 다 뭐라 그래?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게? 아빠는 언니를 더 사랑해. 또 언니는 뭐라고 생각해? 아빠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즉,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꼭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한다고 그때 밥 못 해준 거는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이게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박수를 뭐예요? 안 치고 있네? 이러면은 나는 둘 중에 누구요? 같은 상황에서, 글쎄,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강사가, 같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안 친다니까, 이거. 예. 네. 긍정적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철저히. 한번, 오늘 저녁부터, 그래. 내가 앞으로,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확실하게 뭐예요? 회복시키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을 딱 그렇게 먹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 얼마나, 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내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왕 박수 칠 바에는 어떻게 치자? 세게 치자. 자 그러면 이왕 세게 칠 바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치자. 이렇게. 예. 이래서, 여러분, 좀, 그거를, 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세게 치면, 부정적으로 옆에서 볼 땐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왜 저렇게 미쳤어, 저게. 그러면 절대로 안 맞는단 말이야. 예. 나도 한번, 뭐예요? 저런, 선택을, 저렇게 긍정적인 선택이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되는, 안 될지라도 잘 안 되는 거 잘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해보고 아예 안 한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야 날씨 좋다. 와 산이 좋다. 아 잎사귀가 조금씩 나온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 생활하는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것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뭐 우리 센터가 뭐 완벽한 건물도 아니고 뭐 건물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나 무슨 서비스 면에서나 조금 부족한 점들이 나타날 때 뭐가 이래 이거 이래 가지고 돈만 받아 처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안 낳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예. 네. 가서 직원이나 우리 봉사자들에게 아양을 떠세요. 화장실에 그래 이왕이면 웃어.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박수. 이래서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시간 이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행복하게 보내자.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20일 동안 열심히 뭘 해보자? 연습해보자. 연습하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연습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네. 아, 정말이에요. 제가 연습한 얘기 다 해드릴 겁니다. 네. 정말, 네. 그 연습해보니까 말이에요. 전혀 안 되던 게 돼요, 글쎄. 네. 그러면서 이 내면적으로 기분이 확 달라지면서 건강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구나? 선택이 중요하구나. 타임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